생긴 거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세신 줄 아니요, 몰랐네. 저 되게 네, 네네네. 이거 좀 약해요. 네. 잠시만요. 이거 네, 좀 채팅창 채팅창 쓰고 좀. 조절 좀 혼자 있을 때여가지고 네, 저다 조절 좀 할게요. 네네네. 네, 너 잠시만요. 노안 있으세요? 아니요, 아니 글씨 그게 아니라. 크기가 이게 예, 아, 저좀잘안 보여가지고. 예. 심한데요? 좀잘안 보여서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거 별풍선은 왜 이렇게.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거 별풍선은 왜 이렇게.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. 예, 띄워놓으신 건지. 다 방금 못 들을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너 뭐라고? 아니 봉준아, 누나 이모 아니 누나 그 별풍선은 왜 이렇게 봉준아 하신 건지. 뭐라고? 예? 봉준이 군대 갔다 왔니? 예, 군대 군대에서 제일 다녀왔습니다. 심하게 맞을 때가 언제였어? 제가 그좀 개길 때. 예. 오늘이 아, 네? 그날이야. 봉준아, 예? 너 누나 소문 아직 못 들었지? 네. 누나 학기도 아, 4단이야. 그래요? 아, 근데 누님 그 신청하셨길래 그냥 아나운서라고만 듣고 이제 좀 약간 차분하실 줄 알고 이렇게 누나 왔는데. 차분하잖아, 지금. 예? 누나 지금 차분하잖아. 아니, 하나도 안 차분하신데? 누나가. 네. 잠깐만, 너 앉은 키가 생각보다 작구나. 그럼 씨. 어디가 큰 거야? 예? 아니, 그니까 앉은 키가 작죠? 네, 누님. 누님, 일단은 제 자기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저는 일단은, 예, 28살이고요.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예. 야, 봉준 웃기네. 야, 봉준 웃기네. 저는 28살이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,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, 저번 연도 대상을 탄 BJ고요. 아, 웃어요.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예, 웃어요. 네. 그리고 또 아니, 저기 그 네. 뭐냐,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, 누님. 예. 조해의 손눈에를. 그게 뭐예요, 누님? 저기 해병대 간대 모르네. 예? 누나 행정실 1년 근무했고요. 그럼 누님도 좀 자기소개 좀 네, 부탁드리는데. 안녕하세요. BJ 이하나입니다. 아나운서와 교수 함께하고 있고요. 이번 학기에는 BJ에 매진하기 위해서 학기 수업을 안 맡았어요. 네, 못 그래서. 맡은 거 아니고. 탁 쳐. 이때 마이크가 좋았어요. 네네. 조용히 해. 네, 군대 몇 기냐뇨? 아니, 몇 기? 말씀하세요. 해병대 예. 몇 기니? 저 1155기인데. 야, 씨, 1000달이야? 아, 네, 계속 말씀하세요. 예. 경청하기도 힘든 예, 단위네. 아이, 나 말씀하십시오. 정말. 네. 자기소개 계속 하시죠. 남자친구 하나 없고요. 네, 남자는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자취하는 남자 좋아합니다. 자취하니? 아니, 저 혼자 살긴 하는데. 그래? 네, 아, 네. 섹시하네? 죄송합니다. 저 여자친구가 있어서. 알아. 예? 아는데, 원래 만약 없으면 부담 없잖아. 이것보다 더 심하게 아니, 하시는.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. 막 덤비는 거지. 어차피 안 자고 갈 거잖아. 네? 네? 아니, 뭐야, 그러니까 빈부선이에요? 자면 드립을 막 쳐.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속으로 오늘 자고 가면 되는 건가? 칫솔 하나 사오면 되는 건가? 이러면 내가 피곤한데 네가 나 여자친구 있잖아. 그러니까 누나가 드립을 막 쳐도 너는 어차피 오늘 안 자고 갈 거잖아. 근데 눈빛 흔들리는데? 예? 아니요, 하나도요. 아니, 동공 흔들려. 아니요, 작은 하나도요. 틈새로 봤어. 아니에요, 절대요. 눈 뜨고 아니, 얘기해. 얘눈 떴어요, 그래. 누님. 예. 미안. 근데 누님 죄송한데 그 뭐냐 물좀 먹을 수 있을까요? 왜? 예? 안 사왔어? 너 누나 집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왔어? 빨리 오느라고 바로 와가지고 제가 예, 물 진짜. 좀물 아유, 아, 나 진짜 하루 종일 펩시 마시네 진짜. 와, 나 아니 이거는 근데 되게 특별한 펩시야. 누나가 2주 전에 파파존스 피자를 먹었거든. 아니 이거 그 고양이 줄때 주는 이거 물그릇 아니에요? 너제 방송 봤니? 아니 그게 아니라 고양이 줄때 그거 아니에요? 그 그릇? 이 새끼 생각보다 아, 똑똑하네. 네. 예, 고맙습니다, 이거 누님. 예. 똑똑하네. 아, 누님 죄송한데 누님이 먹던 건데. 이 새끼 똑똑하네. 아, 예. 깜짝 아, 놀랐네. 간접 실패네. 진도를 조금 내보려고 아니 근데 누님 나가보려고 했는데. 그 뭐냐 나이를 계속 속이시는데, 속였다니요, 말안 네, 아니요. 해보죠. 말을 안 하시는데, 네. 35살 업다운인지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알려주면 자고 가니? 알았다, 눈이, 이렇게 그러니까, 세신지 야, 몰라. 내가 뭘 내놓으면 너도 네. 뭔가 내놔야지. 그래야 너 사회생활 안 해봤어? 사회생활은 좀 항상 잘안 이렇게 해서. 네. 주고받고가 확실해야 되는 거야. 그럼,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, 했으면 누님. 너도, 자고 갈게요. 큐브야, 손님 받아. 너 큐브구나. 아이고, 너가 큐브구나. 여러분, 방제 좀 오케이. 바꿔주세요. 저 그리고
여자친구 지금 방송 중입니까? 아닙니다. 자, 1000명만 출동 네. 좀. 와, 나 미치겠네. 네. 아니, 근데 누님, 저기 그 뭐냐,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 형님이랑 이제 네. 철구 형이랑 같이 공식 방송에서 네. 예, 방송했다고 들었는데. 네, 맞아요. 네. 네. BJ 골든벨이라고 방송을 했는데, 사실은 그때 제 분량이 네. 문제만 내는 거고, 아예 분량 자체가 없었어요. 아.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. 아, 근데 그랬구나. 이제 네. 최군님께서 네네네네. 약간 이렇게 계속 손을 떠, 이렇게 막 팔을 떠시는 왜요, 거예요. 왜요, 왜요, 왜요? 그러니까 긴장된다고. 아. 그래서 이제 철구님이 떨어서 이제 최군님하고 저하고 계속 주고받고를 했던 거죠. 아, 최구 형 계속 떨고. 네. 아. 근데 아니 근데 이런 네. 말하기 좀 그런데 그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른데 잘못 고치신 건가요? 아니 늙어서 그래. 그때부터 늙었죠. 1년이 지났잖아. 여자는 있잖아. 앞자리에 3자가 붙으면 한 해 한 해가 달라. 아니 그래도 그렇지. 1년 사이에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건 있잖아. 네. 멱살 한 번만 잡아도 돼? 죄송합니다, 누님. 멱살만 아니 아니 그게 잡아. 아니 그리고 누님. 아니, 그 뭐냐 제 마음 근데 누나는 고친 데는 없어. 왜냐면 누나는 아직 성형을 안 했어.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지. 앞으로 안 할 거는 아니야. 아, 그러면 할 예정은 있어. 예정은 있어. 아니 그럼 누님 이런 말씀이 그런데 제 방 시청자분들도 이제 누님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속아서 왔거든요. 누구야? 누가 속았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프로필 사진을 딱 봤는데 와 딱 시청자분들이 댓글 다 한 게 와 이분 누구야? 이쁘다 엄청 이쁘다 이렇게 했는데 좀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 프로필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? 나 뭐 하나 물어봤대? 네네네. 오늘 갑질은 네가 하니 내가 하니? 아예 누님이 하시는 거죠. 예. 아 네. 이게 고양이나 강아지가 말을 안 들으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니? 뭐예요? 목줄을 채우는 거야. 너 목줄 차고 싶어?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. 근데 내 눈앞에 목줄이 보이네? 누나가 그 강아지 고양이 다년간 키워봐서 하는데 일단 애들이 목줄을 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을 잘 들어요.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아 누님 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아니 누나 펫빵 BJ거든. 아니 펫빵 BJ가 아니라 누님 좀 약간 이런 거도 좋아해요. 누나는 그거하고 양말 신으면 그게 제일 좋아. 다른 건 괜찮고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넥타이와 양말이 최고지. 아, 알겠어. 깜짝 놀랐. 아 근데 누님 좀 처음 뵀는데 누님 목이 엄청 두껍고. 아 예 죄송해요. 늘려줄게. 거의 브로레슨이라고. 늘려줄게. 예. 오야 깜짝. 아 누님이 근데 이제 좀 약간 들어야 될 거는 목이 아닌데. 아 근데 자 누님이 좀 약간 이런 면이 좋아요. 좀 챙겨주는. 예. 아 정말? 근데 너무 누님이라가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. 너무 누나라니? 28이면 먹을 만큼 먹었구만. 아 그 제가요? 아 너 말이야. 아 그니까 제가 28인데 누님 제가 맞춰봐도 되나요? 아니 하지마. 누나 사람 때리고 싶지 않아. 아 누님 이거 좀 채 아이고 죄송한데 좀 채워주셔. 아 네. 이 채워주면 잘까? 아 그만하세요 누님! 아 진짜! 아 누님 그만하세요! 아 누님 진짜로! 그러면 이게 남자들이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아 아니요 싫어요 이러다가 나중 되면 이제 슬슬 생각해. 아니에요! 아 진짜로! 아 너무 아 생각도 못 아 어쩌면 내가 자고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. 아 이게 운명이구나. 이렇게. 아 누님 제발 아 알겠어. 아, 누님 누님 체험만 주세요. 알았어 체험만 예. 줄게. 예예. 목 굵은 사람이 목만 굵다던데. 아 누님은 또 약간 좀 약간 그런 걸 또 중요시 여기겠어요. 어떤 예? 거? 예? 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렇게 중요시 부분? 여기겠어요. 예? 상반신 1호 사묵 빌리 만화사랑 10점. 아, 네. 누나 50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아 누님 오늘 저기 그 뭐냐 나 오늘 펫빵 기분 좋아. 아니, 아 나 오늘 펫이 두 마리야. 누님 오늘 이게 하기로 했던 게